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올해 초부터 시작된 경남의 선결제 운동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을 시작으로 기업들도 속속 동참하고 있는데요. 창원 상공회의소에선 회원 기업들을 대상으로 릴레이 선결제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김대진 기자입니다. 창원의 한 식당.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이 거의 없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매출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런 식당을 돕기 위한 선결제 운동에 창원 상공회의소가 나섰습니다. 미리 일정 금액을 결제해놓고 소비는 나중에 나눠서 하는 방식입니다. 선결제는 일단 끌고 놓으면 그분이 다른 데 안 가고 우리 집에 와서 드실 거잖아요. 언제든지. 돈이 안 들어가는데 그 선결제를 해놓으면 우리가 돈을 조금 이렇게 쓸 수가 있으니까. 선결제 운동을 확대하는 업무 협약도 맺었습니다. 창원 상인은 착한 선결제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3개 기업을 지정하고 이들 기업이 각각 다른 기업을 지정해 선결제 릴레이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참여 기업에 경남사랑 상품권 할인 구매 혜택을 주고 경남소상공인연합회는 참여 기업의 생산품을 적극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올 초부터 시작된 경남의 선결제 금액은 지금까지 5억여 원. 경남도 등 자치단체와 공공기관이 2억 4천만 원, 25개 지역 기업이 2억 6천여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늘 빈자리를 보면은 정말 가슴이 아파서 그 빈자리에 이 소상공인들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플까 하는 이런 마음을 느끼는 거죠. 이웃의 아픔을 같이 나눌 수 있는. 가게 임대료를 깎아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이어 착한 선결제 운동이 하루하루를 힘들게 버티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대진입니다.